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렸을 땐 눈깔 망댕이처럼 왕눈이었었는데 나이 들면서 눈이 작아져 빼꼼해졌다고 하시는 분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눈의 크기는 눈의 가로 길이와 눈의 세로 길이로 구분이 되는데 이 녹색 화살표인 눈의 세로 길이를 크게 하는 수술이 안검하수 수술, 일명 눈매 교정술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병적으로 처진 경우 일명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하여 교정술을 하면 눈이 커지는데 좋은 효과를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 서양인의 경우는 눈동자가 85%에서 90% 이상 그 노출되어 보입니다만 동양인의 경우 이렇게 눈매가 이걸 뭐 졸린 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정상적인 눈매 같습니다만 이런 눈을 굳이 눈동자 노출을 많이 하기 위해 이렇게 땡그란 눈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이쁜 것인지 과연 좋은 것인지 사실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눈이라면 이렇게 눈동자는 적당히 가려지면서 쌍꺼풀도 높고 눈썹도 높은 눈을 그 성형수술로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검하수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눈동자 노출은 이렇게 많이 되지만 눈썹과 눈이 가까워지면서 인상이 남자스럽게 강해 보이게 되므로 특히 중년에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의 세로 길이는 이렇게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라고 하더라도 눈의 가로 길이가 길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좋아하시는 눈의 타입이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눈의 가로 길이가 줄어서 주름지고 처진 얼굴을 더욱더 슬프게 하게 됩니다. 눈 가로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로 줄어드는 것과 줄어들어 보이는 것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이 여성의 안검열, 즉 눈이 뚫린 그 구멍은 하얀색입니다만 화장으로 핑크색 부분으로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와는 반대로 이 여성의 안검열, 즉 실제적인 그 눈의 크기는 이 하얀 선 부분까지입니다만 위에서 처진 살들이 이를 덮어서 눈이 핑크색만으로 보이게 되면서 눈의 가로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눈꺼풀 처짐이 있을 때 뒤트임을 해서 눈 가로 길이가 뒤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두색 화살표 방향으로의 덮인 살들로 인하여 눈 가로 길이 연장의 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처진 살들을 위쪽으로 당기는 이마 눈썹 거상술이 그눈 가로 길이 확장에 효과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덮인 살들도 올리고 뒤트임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그 눈물 성분도 노화가 되어서 눈시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뒤트임을 해서 눈알이 공기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평상시에 안구 보호 메커니즘이 파괴되어 눈시림 증상이 악화되어 눈물이 자주 나고 눈꼬리에 항상 눈물이 맺혀 있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어 이 빼꼼해진 눈을 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눈 가로 길이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중년이 되면서 눈의 그 가로 길이를 줄어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눈을 감는 근육인 눈둘레근이 50년, 60년 지속적으로 수축한 결과입니다. 위아래로 눈을 감는 근육인 눈둘레 알륨근은 이 굵은 그 하얀색 화살표 부분에서 뼈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둥둥 떠 있는데, 요 하얀색 화살표 부분, 요 부분만 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그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쪼그라들게 되면서 눈이 감기면서 덩달아 하늘색 화살표만큼 눈 바깥쪽 꼬리가 안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즉, 눈을 질끈 감는 표정은 그 노란 선에서 빨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 알륜근의 수축이 50년, 60년 이상 되게 되면 특히 눈 가로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30대 때부터 꾸준히 이 눈둘레 근육을 약화시키는 보톡스를 맞게 되면 눈이 당장 커짐은 물론 남들보다 눈 작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젊었을 때에는 눈깔 망댕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눈이 컸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왜 작아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한 보톡스의 원리라는 것이 보톡스를 맞지 않는 사람들보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서도 눈 가로 길이가 줄어들어 빠꾸만 눈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가능한 한 늦추는 방법으로서의 눈 보톡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